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도리를 십자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둡고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좀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저도 최대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제 이 원래 이 어떤 의미였는가, 무엇이 일어났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양극을 피해야 합니다. 한쪽 극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신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예수님은 신인데. 뭐 이런 쪽에 약간은 좀 굉장히 뭐 냉담하다고 할까요? 그건 뭐 예수님 일이지. 물론 예수님 십자가를 쓰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죄도 없으신 분이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은 너무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런 약간 좀 너무 우리 어떤 주관적인 이입이 안 되는, 감정 이입이 전혀 안 되는, 뭐 이건 한 극단이라고 보고요,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는 사실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극단.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완벽하시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웠겠냐라는 이런 한쪽 극단을 피하기, 뭐 피한다기보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점에서는, 그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자, 그럴 수 있는, 또 심지어는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극단, 한쪽 극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게 나하고 무슨 큰 상관이 있을까라는 한쪽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 측면은 뭐냐면, 종종 제가 얘기를 하지만 보통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너무 육신적인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 약간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조금 더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육신적인 고난,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막 그러면서 막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 연민, 뭐 고통, 아픔, 자 이런 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요. 그 중간에 물론 어딘데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는, 여러분,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썼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살펴보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지만, 뭐 거의 하나하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한 것을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던 예언과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연결시켜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look, 이걸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태의 초점은 거기 있어요. 이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뭐 괴롭고 뭐 오죽하면 말하자면 죽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고통이나 질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죽었겠냐, 우리 그런 얘기 하듯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고통은 고통의 극치이고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몸소.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듯이.
괴로움을 느끼듯이 수치심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점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랐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구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영적인 진리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합니다.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얼마나 아프실까 괴로우실까 그거 또 부분은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신성 모독죄로 결론을 냈고 그것을 로마식으로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신성 모독죄로는 이 로마에서는 로마 법정에서는 사형 판결을 얻어낼 수 없으니까 소위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적인 문제, 황제를 거역하는 그러한 반역이다, 반역자다, 이러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마태가 좀 생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헤롯한테 보낸다라든지 빌라도가 어떻게든 좀 피해보려고 하긴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도 좀 보내보고 또 채찍질하며 넘겨졌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26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채찍질도 그런 의도에서 한 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좀 유혈이 낭자하고 소위 그렇게 좀 불쌍해 보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하면 좀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동정심을 가지고 그래서 좀 석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하고 채찍을 맞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사실 채찍질하는 게 로마의 채찍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대인도 태형이 있는데요. 유대도 율법에 40에 하나 감함에 39대까지 때리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옛날에 다 태형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너무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너무 수치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상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39대까지 때렸는데 로마의 채찍질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찍이 가죽 줄로 해서 뒤에 납이랑 가죽이랑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번 휙 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내장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채찍질만 맞아도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 채찍질을 맞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출혈, 그다음에 쇼크가 오죠. 그렇게 아프기도 아프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었으니까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이제 군병들 앞에 쓰게 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이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미 모독을 한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접을 이미 받으셨고 자, 이번에는 로마 군병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지 않습니다.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더럽혀지니까. 특별히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빌라도가 그 사정까지 봐줘서 나옵니다.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재판을 하고 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 즉 여기는 지금
총독 직속의 군병들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로마 군병은. 총독 직속의 군병들이 약 6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자기 바로 아래 두고 뭐 호위도 하고 뭐 명령도 하는지 그런 군대가 6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채찍을 때리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인정도 사정도 없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뽑을 때부터 이 총독 밑에 있는 직속 군병들은 유대인을 뽑지 않습니다. 당연히 동족들한테 뭐 그런 일들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신 자체가 이 사람들은 페니키아, 시리아, 어쩌면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유대인들하고 원래 그러니까 소위 뽑을 때부터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조금 더 동정심이나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600명이나 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을 가지고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다. 장난이 뭐 애들이 하는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가끔 그 2차 대전 때 왜 유대인들 왜 가스실에 집어넣고 할 때 보면은 그런 기록들 여러분 나오잖아요. 보면은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있는 거 다 뺏기고 옷 다 벗기고 그렇게 서가지고 쭉쭉 서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정말 그 심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기본적인 뭐 인권이랄까 뭐 이런 개념을 찾아볼 수 없죠.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이제 홍포를 입혔다 그랬는데 홍포는 이제 유대인 여러분 가끔 로마 영화에 보면 이렇게 왜 망토 같이 위에다 걸치고 다니는 거 있죠. 별로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색깔이 여기 이제 붉은색 계통인데요. 그거를 예수님께 입히는 거는 마치 이제 왕 놀이하는 거예요. 왕이 보통 그 입었던 옛날의 옷들이 그런 이제 그 자주색 주로 그런 계통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먼저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은전이나 이런 데 보면 관을 쓰고 있어요. 그 왕관이죠, 왕관. 이제 그런 거를 뭘로 만드냐면 이제 가시로 만듭니다. 굉장히 큰 아주 보통 뭐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월계수 같이 말하자면 하는데 그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죄목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네가 왕이야? 이런 거죠. 그래 그럼 한번 왕이 해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형상을 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홀이라고 여러분 왕들이 그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이제 금이나 멋있게 생긴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들고 다니는데 권위의 상징으로 예수님께 이제 갈대를 나무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이거 들어! 이렇게 해서 들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세워놓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600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 경례도 하고 황제 만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침 탁 뱉고 때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또 머리를 치고 이러한 희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다시 또 홍포를 다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서 이제 정말 처형을 하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총독이 머무르던 곳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처형을 할 때는 성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지 않고 항상 성 바깥에 나갑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제 그러한 그 성문 바깥에 나아갔다, 영문 바깥으로 나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 또는 갈보리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골고다 그 뜻이 이제 해골의 곳이라고 아마 그 모양이 아마 그쪽 지역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갈보리 언덕 그것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처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하는 군사가 이제 4명 정도 되는데 이제 4명이 쭉 둘러싸고 이제 가게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양이 사실 대세가 다양한데요. 이제 T자, 대문자 T자처럼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X자로 생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T자인데 소문자 T자처럼 이렇게 위로 좀 올라오는 이런 형태. 이게 제일 전통적인 모양의 십자가인데 아마 예수님은 그런 이 소문자 T자의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처형장에 이미 이 수직의 나무는 꼽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알죠. 그래서 세 명이 그때 처형당할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사실 예수님 자리는 누구 자리였어요? 바라바라 하는 이 강도의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그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평행목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평행목도 대충 무게가 한 150파운드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옆으로 평행으로 이게 팔레에 달리는 그 나무만도.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찍질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체력이 저하되셨습니다.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잠을 어떻게 주무셨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뭐 능욕과 메마름과 뭐 얼마나 사실 그 정신적인 고통도 또 육신적인 고통도 컸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실제로 출혈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32절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뭐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자기 볼 일로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어떻게 보면 거기를 마주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는가?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이 너희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뭐 심리를 가고 이런 말씀 하셨듯이 실제로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법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징집법, 뭐 징용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잡아가듯이 그때 로마의 법이 뭐 군대가 행진을 하거나 뭐 하는데 뭐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많잖아요. 무기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냥 옆에 가는 사람을 누구나 하나 붙잡아다가 야, 너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해서 1마일, 로마 식으로 1마일을 그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징용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 없이 아무나 한 게 아니라 그 법에 의하면 아무튼 이 죄수가 원래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옆에 가는 사람, 누구 있어? 이렇게 보다가 딱 이제 말하자면 너 일로 와!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마가는요, 마가만 유일하게 이 구레네 시몬에서 조금 수식을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15장 21절인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수식을 붙여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마가 복음을 읽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아, 그 누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듯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추측을 많이 합니다. 뭐 그게 다예요, 사실은. 팩트는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여러분이 설교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억지로 뭐 당연히 이분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날 굉장히 운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한테 붙잡혀서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것도 끔찍한 사형 집행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가야 되는 뭐 이러한 굉장히 운이 안 좋은 날이었겠죠 이 사람에게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게 인연이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인지 어쨌든 시간이 상당히 지난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의 이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족이 아마도 뭐 알렉산더 루퍼의 아들이니까 아주 가족이 잘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가 문제인데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적용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억지로 분명히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꼭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정말 뭐 젊은 유대 청년 나사렛이 나사렛의 출신이라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길에 해필이면 이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갈 수 있었다는 그 인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이런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십자가 나무를 지고 그 다음에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뭐 박힙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지만 특별히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런 거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 그냥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그 다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이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못을 박았는데 뭐 피가 어떻게 뭐 되더라 뭐 얼마나 아파 뭐 이런 소리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죠? 그런 일부러 어떤 면에서는 뭐 감정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육신적인 디테일을 써서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시만 여러분에게 다시 뭐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십자가형이 그 당시 로마에서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혐오감을 줄 만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한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형벌이었고요. 또 출신이 로마 시민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황제의 칙령, 황제가 직접 내리는 칙령이 아니면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건 비인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최악의 형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못을 박거나 아니면 묶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꼭 못으로 고정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형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어딘가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봉 같은 데만 매달려서도 몸이 경직되고 힘들고 오랜 시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못이 박히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어떻게 땡겨지기 때문에 몸이 몸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지고 또 아래다가 이제 발을 모아서 묶든지 뭐 못으로 박으면 이렇게 되면서 숨쉬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위에는 땡겨지고 아래는 숨을 쉬려면 그래서 힘이 없어서 하다가도 들어야 숨이 쉬게 돼요. 그러니까 달려있는 동안은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위에는 매달렸으니까 몸무게도 힘들고 팔도 아프고 땡겨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몸을 내리려고 하면은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밑에는 또 밀어야 돼요. 아래서는.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서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 근육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발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당기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빨리 죽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이게 며칠을 가요. 그래서 보통은 며칠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같이 더운데 낮에는 해가 내리쬐고 그렇다고 뭐 먹여주겠어요. 뭐 거기서 이 상태로 며칠을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그걸 반복하다가 숨을 쉬려고 했다가 또 터졌다가 이걸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보통은 숨이 막혀가지고 서포케이트 한다 그러죠. 숨이 막히거나 아니면 심장이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채찍을 맞으면 차라리 이제 출혈이 있으니까 출혈 때문에라도 더 좀 빨리 탈수나 탈진 현상이 와서 호흡곤란이나 뭐 심장마비나 이런 것들이 빨리 올 수는 있겠죠. 예수님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오래 가니까 지금 예수님 처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바로 그 저녁에 시작하기 때문에 오래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며칠 가는 그 죄수들을 죽여버립니다. 일부러. 어떻게?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나오죠.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다. 그런 기록이 나오죠. 자, 이렇게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이건 이제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인 얘기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보다 하나 더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혐오스럽고 더 끔찍해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에 저주받은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처형이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나무에다가 달아놓곤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제 그거는 다 보고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데 자, 그렇게 될 때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뭐냐면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플러스 유대인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것까지 하나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 보면 로마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럽죠.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자신들의 영웅이고 구원자고 메시아로서 와서 보는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독교를 미워하고 막 잔멸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놈의 이단은 아주 몹쓸 놈의 이단이다. 하나님이 저주한 걸 자기들의 구원의 상징으로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런 못된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다메섹에도 가다가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확 뒤집어져 버리죠.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 져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변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라고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그런 의미라는 게 그런 거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33절 보면 이제 골고다, 즉 회고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아, 이게 또 다른 종류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해석으로는 몰약이 약간 마취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거절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요.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쓸개탄 포도주는 씁니다. 쓴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맛을 보시고 거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같은 것이었을 것 같은 그러한 이 해석이 제가 볼 때는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몰약을 탄 마취자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은 이제 여인들이 소위 이제 사형수에게 좀 긍휼을 베푸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줬다 그러는데,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여인들이 이걸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군병들이 준 겁니다.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몰약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마취 효과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쓰다고 해요. 그래서 쓴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의미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해서 준 거라기보다는 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로마 군병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께 또 조롱을 한 것으로 고통을 주려고, 이거나 먹어봐라 말하자면 이러한 약간 그러한 의미로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을 더 가중시키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더 그것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조롱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왜 쓸개탄 포도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게 마태의 지금 초점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이 하나하나 정말 일거수일투족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쓸개가 굉장히 쓰다 그러죠, 원래. 그래서 아까 뭐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건 이제 마가의 표현이고, 마태의 표현으로는 쓸개를 탔다. 결국 뭐냐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포도주를,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거기 달려 있으면. 그거를 이제 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이 주석가들이 굉장히 이걸 철저하게 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통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달리기도 한다. 몇 인치 정도 땅에서 떨어져서 달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 핏 정도로 좀 높게 달리기도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는 상당히 높게 달린 것으로 추정하는 게, 여기 갈대에다가 꿰어서 예수님께 그 포도주를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용에,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데다가 꾹 찍어가지고 줬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나무의 막대기에서 줄 정도로 높이 달렸다라는 얘기는 아마 몇 핏 정도 더 땅에서 위에 올라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또 조롱을 하는 이러한 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보통은 로마식으로 하면 이런 죄수들은 기본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발가벗겨가지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처형을 진행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좀 유대인들이 좀 별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규정이 워낙 강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명절 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유대인 정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0%는 몰라요. 그래서 의견은 갈라집니다. 어쩌면 자기네들 식으로 예수님께 아무런 옷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거의 속옷만, 우리 보통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서 처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원래 입고 계시던 옷은 겉옷이라든지 벨트라든지 아니면 샌들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처형을 하면 그 처형하는 군사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연한 게 아니라 바로 예언을 이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22편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디테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습니다. 죄목시 항상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보통 하얀 명패에다가 붉은색이나 검은색 글씨로 죄목을 적는데 이게 흥미있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었는데 세 나라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말, 그 다음에 로마말, 헬라어 세 가지로. 그래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세 언어로 예수님의 죄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원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항의합니다. 아니 무슨 유대인의 왕은 무슨 유대인의 왕? 누가 인정했어? 예수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이게 사실은 빌라도하고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은 냉소적이고 빈정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 그럴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사형 판결을 하고 넘겨주긴 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둘이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면서 원래 여기 이제 기록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강도가, 여기는 오늘 맨 마지막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마 분명히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에이구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옆에서 조롱을 했는지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둘이 욕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강도가, 우리가 보통 우편 강도라는데 우편 좌편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아무튼 심경의 변화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 편을 들고 생각이 변해서 오히려 다른 강도를 꾸짖고 너는 정죄받으면서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오히려 온 사람이다,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평안한 말씀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면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짧다면 뭐 한 몇 시간이죠, 어쨌든 몇 시간 달려있는 그 가운데에도 강도 둘이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런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참 그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오늘 어쨌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조롱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시편에 나옵니다. 이 머리를 흔드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5절이라든지 거기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한 부분도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거기 조롱을 여러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그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자, 여기도 굉장히 익숙한 말이 나오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이죠? 예수님이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시험한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이러한 사실 이거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거기 합세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여기 저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근데 진리거든요.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한 유혹 아닌가요? 예수님 편에서. 믿겠대요. 근데요,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래? 진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뛰어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믿을까요? 이게 마귀의 아주 간교한 수법이에요. 항상 그렇죠. 너 이거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잘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때 시험할 때도 그랬고, 요즘에도 항상 범죄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의 유혹을 받습니다. 한 번만 해봐. 근데 하면 어떻게 되죠? 딱 덜미가 잡히죠. 거봐. 이렇게 확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정체성,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구원해봐라. 내가 믿어줄게. 자,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자, 이러한 조롱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스펄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 뭐가 쉬울까요? 예수님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무찌르실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요, 이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고통과 모든 것 속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순간에도 우리가 때때로 참 견디기 힘들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시험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겪어내셔야 했던 육신적인 고통과 또 모든 조롱과 사단의 시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끝까지 묵묵히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다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힘쓰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의 삶의 순간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